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57절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을 낳는 그 해산의 시간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기한이 차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죠? 의사이고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이 누가는 이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세상을 보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세속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가 살고 있던 시대 또 그런 사고 방식들이 그 안에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의미죠. 뭐 국문과 나와서 글을 좀 잘 쓴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야기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아마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 데오빌로가 아마 이 누가복음을 이제 헌정받죠. 그가 그 하나님의 일에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의 내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증언과 자료와 그가 받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ad fontes,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누가 복음에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해명을 위한 아름다운 복음의 서사.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냥 한나는 세상 어떻게인가 살다가 혼자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서 터벅터벅 산중턱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너무나 힘들고 중간에 시험도 많고 가다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죠. 아주 힘겨운 이야기죠. 뭐 이민살이 그런 거죠. 타향살이 몇 해런가.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 기승전결이 있는 그 내력으로부터 완성까지가 있는 그런 복된 이야기인 것이죠. 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있었던 사람, 뒤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11월, 12월에 저희가 9월, 10월은 시편을 묵상했고요. 저는 이 아름다운 말씀들을 묵상하고 보낸 시간들을 무슨 코로나 시대 이런 얘기로 갖다 붙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규정할 때 2020년은 코로나하고 시달리다가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긴 싫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옥 같은 시편과 생명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지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 안 어울리잖아요. 격에 안 맞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대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비장하게 하는데 뭐 그렇게 비장할 정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누리는 영광이 너무나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뤄나가는 게 복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유일회적인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서 그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걸 살아내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뭐 두려워하면서 질투하면서 또 아무 의미도 없이 멍때리면서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코로나 무서워서 피해 다니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야. 그러니까 더 멋지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기승전결이 있는 그날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의 은사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직업과 가정과 자식들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는, 누가복음은 그런 점에서 그 타이밍이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적인 이야기가 마치 디즈니 이야기와도 같고 아름다운 동화, 아름다운 서사와 같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거예요. 완벽한 설계도, 그렇죠? 온전한 작품의 구상과 그리고 그 성취. 우리 나그네 된 인생에게 너무 제가 크게 얘기했나요? 좀 별 볼 일 없이 얘기할까요? 예? 뭐 잘 되겠어, 그죠? 예. 우리 인생에 뭐 잘 된 게 있냐고. 예. 뭐가 잘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죠. 예. 그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 10월 우리 아까 집사님도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보낸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11월, 12월을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 물론 1월 달에도 좀 들어가게 되겠지만요.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좋은 이야기가 어떻게 잘 짜여져 가는지,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캐릭터들, 수많은 사건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김없는 자기 타이밍을 때가 참에 기한이 차서 모든 것이 연동해 돌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무르익고 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버려놓으신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2021년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묵상도 노동이다. 노동이 돼가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이것을 쳐넣을까, 써넣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죠, 여러분. 네, 보배를 그렇게 다루는 것은 불행하죠. 예, 우리가 약 2억 년쯤 산다면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이 씩 가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이 어제 같은 또 수요일, 또 주일 또 돌아오죠. 그러고 나면은 벌써 실베스터 지나고 2021년이 또 되겠고요. 여러분의 주름살도 흰머리도,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발견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는 바로 그렇게 시작과 나중을, 첫 이야기는 바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는 늙은 부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성, 예, 그런 사람이 드물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더 이상 낙이, 희망이,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나 그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 아비야 반열이라는 게 제사장 반열에서도 그렇게 적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는 역할이 이제서야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성전에 머물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자기가 하는 순서라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 그게 자기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경건한 이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일주일간 정결하게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오랜 기다림, 그 사람의 그 진실된 경건, 그 뒤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참된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뜻하지 않은 세렌디피티, 이 천사를 만나죠. 그 천사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와 동일한 천사인 거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이 플롯을 한번 보세요. 성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늙고 그리고 제사장 서열에서도 저 뒤에 있는 제비 뽑아가지고 그 성소에 그 늙은 나이에 비로소 제사장의 직무를 단 한 번 감당하는, 그러나 그것을 멸시치 않고 아휴 뭐 내가 아니래도 누가 다 할 걸 뭐 체이고 체이는 제사장 가문에 내가 뭐 제비 뽑아서 이거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귀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바로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끝나냐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자 허탈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탁을 안고 마음이 설레며 역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바로 누가복음의 2부작 사도행전의 서두를 알리면서 그들은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힘썼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끝이 나는 그런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2000년이 지나고 우리는 그냥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N분의 1의 almost 크리스찬 중에 하나인가요? 그러면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더 할 얘기가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실로 우리를 이입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필이면 우리에게, 프랑스는 지금 이제 통행금지예요. 예, 통행금지여서 예배도 당연히 대면 예배 드릴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이태리도 아마 오늘 저녁에 조치가 난다고 하는데 그건 상응할 것 같아요. 다 또 발이 묶이고 있는데 그 지수를 나타내는 그 인시던스, 그 감염 지수 나타내는 거, 그게 50 이하로 떨어져야 어느 정도 이제 병상도 확보되고 어느 정도 안전한 유지하는 지수가 50 이하라고 그러죠. 네, 그게 지금 뭐 127 평균이
그리고 지역별로는 뭐 오펜바흐 같은 데는 200이 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럭다운을 실시하고 제가 그 앙헬라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한 내용들을 쭉 한번 다 읽어봤어요. 예, 쭉 읽어보면서 메르켈 총리가 총리인데 참 알기도 잘 알지. 예,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현장이나 현실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예, 겨울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이게 공격적이 아그레시브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로 예, 10월 중순에 비해서 지금 확진자가 5배가 늘어났는데 예, 이런 현실로 가게 되면 이제 병원이 감당하게 되지 못하고 겨울철이 되면서 이 4개월의 겨울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예, 록다운을 11월에 시행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자기의 일처럼 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극복하게 될 것이다. 목표는 12월에 성탄절에 독일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야 되는 것은 학교와 유치원. 이것은 나라의 우선순위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가게들, 기본적인 가게들 살아야 되니까 이것은 열어놓는다 그랬어요. 기자회견 질문을 쭉 하면서 그런데 교회는 왜 안 닫느냐 물으니까 총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 나라라고 그래서 학교와 유치원을 열어야 된다면 교회도 열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닫는다면 그때는 학교와 유치원을 닫을 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박수를 좀 해 치고 싶었고요. 그건 뭐 우리 교인들은 뭐 모여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그냥 장 보러 가거나 아니면 뭐 배드민턴 치러 가는 정도의 일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예배 드리는 걸 우리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위험해지면 욕먹지 않을까? 이런 부끄러워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그 수상이 그가 목사님 딸이긴 하지만 이 나라는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다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좀. 그죠? 네. 물론 여기는 어차피 독일 목사님이 그래요. 뭐 코로나 하나 안 하나 모이는 숫자가 비슷하대. 한국같이 길을 쓰고 많이 모이면 좀 다른 얘기가 될까요? 네. 그러나 제가 그 총리 아주머니 그 말에 수상 아주머니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나 이쁘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헌법 학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실이다. 헌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종교 자유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 학교를 애들에게 다니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복된 일이고 오늘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의 그 설계가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관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엄격한 이 타임 스케줄과 그 타임 스케줄 안에서의 타이밍입니다. 때가 탁탁 맞췄을 때 마치 카메라 불 탁탁 들어오듯이 그렇죠?
그 1초를 여러 단계로 나누면서 그 시간을 맞춰 가는 것과 같은 타이밍이죠. 농구샵 같은 걸 보면은 그 버저비터 있잖아요. 그 전광판에 초가 0000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마지막 0000이 되기 전에 공이 손에서 떠나는 것을 그래서 들어가면 이 버저비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1초에서 승부가 갈리는 그런 운동 경기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거기에서 어떤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이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황제의 타이밍과 소시민의 타이밍이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식민지 백성 전체에게 명을 내려서 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얘기합니다. 본적에 가서 자기의 그 호적을 등록하라 그런 거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본적인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고요. 그게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조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쓰임받는 조역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별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기여하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역할을 누구는 크고 누구는 적은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스케줄에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큰 역할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그 많은 배역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드리는 건 뭐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을 인도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굉장히 큰 역할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가끔 이렇게 와서 마이크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그럴 때는 막 박수가 치고 싶어요. 예,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자주 나누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기타 잘 치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오충영 목사님이라고. 예, 그래서 기타 소리를 굉장히 크게 키워서 이 기타 소리가 아름다웠는데 오청영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그래서 기타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워낙 라이든 샤프틀리하게 기타를 치기 때문에 줄이 꼭 끊어져요. 줄이 끊어져가지고 기타리스트들이 원래 기타를 몇 개를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하나 또 걸어놓고 기타 줄이 끊어지면은 찬양하는데 기타 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끊어진 줄이. 그때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기타를 들고 가서 찬양 타이밍이 뺏기지 않게 바로 연결을 제가 들고 나갈까 말까 들고 나갈까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혜 목사님이 좀 처신이 가벼워 그 앞에서 왜 기타 줄 들고 왔다 갔다 할까 저는 그런 게 재밌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예식장에 가면요 신랑 신부 그 다음에 뭐 얼음 조각 저는 그건 조금 촌스러워. 예? 막 드라이 아이스 나오고 뭐 얼음 조각 그런 데서 결혼한 분 미안해요. 좋아. 예,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그건 별거 아닌데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둘러리들 신부 입장하는데 막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 계단 올라갈 때 드레스가 걸리면 오오오 나는 이제 그게 근데 도우미가 나타나가지고 드레스를 촥 펴주거든요. 안 걸리게. 예? 저는 그게 아주 통쾌해. 예. 뭔가 아름다운 사건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도우미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막 왔다 갔다 해도 방해가 안 돼. 예. 그 사람들은 돕는 거예요. 그죠? 예. PD가 막 손짓하고 움직이는 건 방해가 안 돼요. 멋진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기학팀이나 할 적에 전에 우리 그 핀치타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대는데 이거 고정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은 게 뒤로 툭 떨어지고 뒤로 툭 떨어지고 제가 이거를 가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가서 적절히 해서 딱 잘해놓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 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재밌게 하세요, 여러분. 네? 재밌게 하세요. 뭐 유엔에 가서 사무총장 연설을 해야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영적 각성운동의 시작이 얼마나 아주 작은 데서 시작했는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즘 우리 청년부가 이제 제자훈련도 하고 또 청년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3부 예배도 은혜스럽고 제가 가만 보니까 청년 중에서 죄송합니다. 이 의외의 인물들이 의외의 인물들이 이렇게 굉장히 은혜받고 좋아지는 뭐 당연한 인물들도 있어요. 네, 당연한 인물도 저 정도 되면 당연히 이제 은혜받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를 의외의 인물이라고 그런 사람은 당연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의외의 인물들이 나이도 어리고 의외의 인물들이 막 굉장히 막 은혜받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제가 여기서 바람이 일겠는걸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풍은요 필리핀 근처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해수면이 따뜻해지면 올라가고 어쨌든 좋아요. 아주 작은 동계에서 시작하는 그게 태풍이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영적 각성 운동은 항상 그랬어요. 예, 작은 그런 영적인 각성이 어느 누구에게 일어나는데 그게 소용돌이가 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용돌이가. 예,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다닌 고향교회에서 그때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한 몇 년 사이에 그 작은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전체가 은혜 받기 시작하고 그때 뭐 선교사든 목사든 교수든 아니면 일반적인 인재들이건 나올 사람들이 그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 리더들이 그때 다 나와버렸어요. 그 이전에 별로 없고 그 후에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사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황제나 아니면은 이 늙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나 아니면 갈릴리 나사렛의 아주 초라해져 버린 영락한 다윗의 자손 그 비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은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간청하고 설득해서 너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니? 삼고초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장마철의 물줄기와도 같아요. 장마철의 물줄기가 아주 노도처럼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장애물이 딱 막아 우리는 안 맞아요. 그러면 설득해요? 아니죠. 이 구원사의 줄기는 노도처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은 빠른 거야. Yes or no? 예, 아니요. 분명함. 아니요. 그럼 바로 옆으로 흘러요. 바로 옆으로 흘러. 물꼬가 다른 데로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진행될 것인지 무섭게 달리면서 결정해요. 장마철의 물길처럼 순간에 거부하면 바로 다른 물꼬로 트이면서 물길은 그 길로 향해 트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같으면 노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그 구속사에 우리가 포함됐다면 우리는 구속사의 줄기와 물꼬를 따라가자. 그게 꼭 위대한 일, 축복받는 일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스케줄 안에서 예? 우리가 쓰임받는 길을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록다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프랑스, 이태리 뭐 얘기하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얘기를 하고 네, 독일은 교회에 대해서 그런 위치를 부여하고 뭐 동성애 얘기할 때는 이 나라 종교개혁의 나라도 아닌 것 같더니 예, 록다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음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동상이몽을 꾸면 안 되겠어요. 하마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꿈을 꾸고 앉았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흐르게 하시려는 물꼬가 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물꼬는 어디로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은 찼는데, 장마철의 물기는 너도처럼 오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마음이 급한데, 우리가 이것을 안 받으면 어떡하겠느냐고요, 그죠? 예. 어린 계집종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도 하고 봤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안 받으면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을 예비해 가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빠른 템포로 진행하십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이 무명의 제사장, 이 사람은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생에 단 한 번에 제비 뽑아서 성전에 분향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섰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늙고 부림인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세례요한하면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멋진 이야기죠. 이렇게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은 이 사가랴의 집안의 수태고지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6개월 후에 태어날 예수님의 그 부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고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마리아는 저 북쪽에, 그리고 사가랴는 예루살렘 남쪽에, 그 북쪽과 남쪽을 오가면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이 북쪽과 남쪽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이기도 하죠. 예,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유대에서 끝나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 속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죠. 갈릴리의 나사렛과 유대의 그 동네를 오가면서 거룩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어떻게 하죠? 예 할 것인가 아니요 할 것인가. 그녀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 하고 받아들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오직 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몇 장 뒤에 가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보증으로 해서 그 사실을,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보증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예? 옆집 아저씨나 나를 잘 아는 투자자나 그 다음에 거래해온 사장님보다 더 확실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거냐고 말 거냐고요. 예? 그냥 전통적인 신앙적인 표현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겠어요? 예. 받을 거냐 말 거냐고요. 예. 어린 계집종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받아들입니다. 어린 계집종이라면 또 천주교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마리아는 그리고 나서 엘리자벳을 방문합니다. 예. 그 엘리자벳을 방문해서
사가랴의 아내 그 엘리자벳을 방문해서 그 자기의 그 마음을 아마도 이렇게 토로했던 것 같아요. 엘리자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영감으로 알고 찬양하고 높이죠. 그러자 마리아가 거기에서 같이 호응합니다. 네, 그래서 그가 마리아가 은혜에 차서 그 유명한 마그니피칸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는 거죠. 그 마리아의 찬가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네? 우리를 아신 분이 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일을 완료형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끌어들이고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순간 우리의 일들은 완료된 거예요. 미래 완료형으로.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올려드린 것은 뭐 될까 봐. 그런데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마음을 정하니까 된 거잖아요. 제가 보기 쉬운 신뢰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선교를 가기로 했던 일들, 뭐 그냥 아유 가까운 데서 하지, 아니면은 그렇게 가는데 드는 비용으로 어디다가 헌금을 하고 말지, 그러면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정하니까 실제로 행하니 그것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파종들이 결국 우리를 복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뭐 묵상집 사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묵상집 하나 만들어서 뭐 좀 몇 명 모이는 교회가 헌금 좀 해서 그거 하나 만든다, 그렇게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방을 위한 사역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외부 수요가 훨씬 많아지고 이번에도 추가 인쇄, 추가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큐티 세미나는 언제 해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진이 많이 남을 거라는 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래 완료형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녀는 말씀만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녀에게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쭉 슈퍼스타, 예, 마리아는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죠. 마리아보다 노래 잘한 사람은 이후에도 없죠. 예, 가장 인격적인 말씀으로 그녀는 받았고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드리기도 하고 그 말씀 하나만으로 평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를 비웃고 의심하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 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 제가 설교 때 얘기한 한국 초대교회사의 최초의 인물들처럼, 예,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목이 달아나도 내가 변치 않겠나이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축복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거예요. 비웃고 의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겠지만 저는 그들은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운명을 거는 자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넉 달이 태어나고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름 따라 사가랴라고 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노, 노. 캐지고 요한이라고 쓰라고 탑펠에다가 쓰니까 입이 열려가지고 역시 노래를 부르죠. 네. 하나님의 영감 받고 은혜 받으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이 사가랴는 그냥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또 위대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무슨 비밀을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 문맹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적 죄로부터의 구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삭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누구든지 죄의 형벌로 죽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 예?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있나요? 예. 죽음이란 끝난다는 데 있지 않고요. 우리 과거로 다시 모든 우리의 삶으로 소급해와서 우리를 젖먹어요. 우리의 생각을 그 죽음으로 물들이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후회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죄의 삭시입니다. 사가랴는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대가로 죽지 않게 될 거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거라고요. 누가복음 1장 77절 79절 비춰주세요. 77절 79절 77절부터 7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야, 이건 암송구절 해야 돼. 암송구절 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임했는지를 그 사가랴가 말문이 트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 76절 같이 읽을까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바로 이 구원을 알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 사망의 대열, 그리고 그 사망의 논리를 끊는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가 될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 같이 주님의 구원을 앞서 달리는 자가 된다는 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 요한의 같은 바늘에 있게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 구원의 일을 예비하고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순장만 그런 십자가를 졌다고요? 막 사역을 막 형벌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이 형벌을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비껴나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일도 없듯이 다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며 살게 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의심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형벌은 죽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죄의 값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면서 살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 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 한나,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늘 손에 손잡고 오잖아요. 와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8일이 되매 할례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겁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기승전결이 있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의 보증만 가지고 우리는 일생을 걸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값을 치르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